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3가 3주 연속 국내 흥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3는 약 36만 6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개봉 후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스파이더맨 3의 흥행 독주 속에 개봉했던 못말리는 결혼은 2주 연속 2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. 못말리는 결혼은 약 28만 4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82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개봉작 넥스트는 3위에 머물렀고 일본 영화 눈물이 주룩주룩은 4위에 올랐습니다.